혹시 광주의 서쪽 한편에 고려인들이 모여 산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다음에 시옷 키역 아직은 서투르고 낯설지만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 힘들었던 시간은 그만 있고 이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150년의 세월을 거쳐 고향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 광주 월곡동 고려인 마을을 찾아갑니다.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같지만 이곳엔 조금은 특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말은 달라도 생김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바로 고려인들인데요. 이들이 광주 월곡동 한편에서 고려인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이랑 같이 여기 시집 왔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도 몰랐어요. 우리 둘이만 만났어요. 근데 너무 보고 싶었어. 러시아 사람들을 보고 싶어,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그래, 여기 센터에 자주 만나요, 여기. 한국말이 서툰 고려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고려인 센터를 찾습니다. 센터엔 고려인들의 대모라 불리는 신조야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조야요. 고려인인데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데 지금 3세요. 3세인데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거의 12년 다 돼요. 처음에는 한 6개월 동안 좀 저도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좀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많아가지고 여기가 외국인 클로즈 문화센터 있다. 거기 목사님이 우리를 많이 돌봐준다. 고려인 센터는 가깝고도 먼 땅, 할아버지의 나라를 찾은 고려인들에게 작은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우리 신조야 센터장님을 만나게 되어서 고려인들에 대한 그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우리 신조야 센터장님과 함께 고려인들을 이렇게 돕기 시작하다 보니까 입소문을 타고 이렇게 고려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현재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광주에 둥지를 튼 고려인들의 수가 벌써 천여 명이 넘는데요.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고려인 센터입니다.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은 첫째로 한국에 와서 그 비자를 등록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주거지를 마련하고 일자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 전선에 가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우리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야 씨가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섭니다. 거기 뭐 어디 가시는 건데요? 아, 우리 분들이 그 애 첫눈 꼭 3일 동안 교육 받아야 돼요. 서울에 가서. 근데 접수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센터장님이 접수를 해 주시러 가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뭐 저 뭐 시간도 없고 뭐 접수할 줄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하니까 제가 해 줘야 되죠. 여보세요. 한국을 찾는 고려인들이 동아줄 마냥 붙들고 오는 것이 바로 조야 씨의 핸드폰 번호. 누구세요? 전화하신 분. 나도 몰라요. 저기가 여기 왔는데 지금 이름 못 찾고 있는데 지금 고려인 센터 어디 있어요? 그래가 제가 주소 알려준 거예요. 본인들이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연락을 하신 건가 보구나. 예예. 내 전화번호 이렇게 막 가거든요. 한국인만 간 게 아니고 저 우즈베키스탄이 뭐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다 가요. 여기 있다 들어갔던 사람들 다 전화번호 남겨주잖아요.
우리 동포지만 외국인 근로자 신분인 고려인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반드시 취업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게 관건. 나 이거 접수하나요? 내가 안 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냥 그 안산 쪽에다 많이 갔었어요. 그게 저희 하기 전에 이제 한 명 신청된 거 보니까 오전 중에 좀 마감될 것 같아요. 그럼 안 된대. 3월 27, 28일 언제 막아 버렸을까요? 이렇게 나가 많이 있어요. 언제까지도 25분 있었는데. 그러게. 어디 다른 데서 많이 들어오나 봐요. 아, 내가 이제 볼일을 많이 어제 온다던 게 볼일을 많이 보고 뭐 갖고 그 어제 봤더라만. 오늘 아침에 기절됐네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어제까지 한 25명 정도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아침에 들어갔으면 아침에 내가 여기 일찍 왔더라면 혹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오늘 아예 봤더라면 3월 말에 들어가겠는지 안 들어가 그것도 아직 몰라요. 4월 달에 들어가겠지. 그럼 얘들 4월 달에 교육 받을 거지는 받기 전에는 지지 못해요. 그 요즘에는 또 많이 안 들어온다고. 고려인들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더 안타까운 조야 씨.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하지만 고려인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문을 안 열어줬더라면 지금은 우즈베키스나나 어디서나 중국에서나 고려인들이 여기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 욕심이 조금 한번 욕심 부리게 되면 더 욕심 더 나아지거든요. 그래 와서 보고 여기서 일하고 살다 보니까 고려인들은 요번에 또 여기 살고 싶어 한 사람들 많아요. 보통 제일 많이 살고 싶어 한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